짙어진 녹음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 영남 알프스인데요.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등산하기 좋아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주 무성한 6월인데 6월이 되면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준 그런 역사적인 날이죠. 그렇죠. 이 날은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날이죠. 아픈 날인데 울산에서도 후방 지역이었지만은 한국 전쟁 당시에 전방 못지않은 아주 치열한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 후방 지역이었는데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는지 저는 또. 후방 지역이었지만 울산은 전쟁의 보급 창고였기도 했고 신불산 자락 쪽에 영남 알프스 자락 쪽에는 빨치산들이 우글우글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 그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하지만 이곳에 감춰진 비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75년 전 이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녹음이 짙어져서 영남 알프스의 산세가 더욱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영남 알프스의 그 신불산 자락의 여러 가지 산들이 가장 녹색의 향연이 진할 때입니다. 여기 영남 알프스가 빨치산의 근거지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빨치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산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특히 영남 알프스 자락에는 세 군데에 걸쳐서 빨치산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의 상처가 가장 오랫동안 남겨진 곳이 바로 영남 알프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25 당시에 울산은 어땠나요? 울산이라는 곳이 한국 전쟁 당시에 굉장히 후방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미군, 영국군, 오스트레일리아 군들이 막 들어옵니다. 수송, 그러니까 물자, 장갑차라든지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울산항으로 들어왔어요. 부산항과 울산항이 그렇게 병력과 물자로 나눠서 들어왔죠. 물자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울산은 후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군에서 요새였고 미군이 주둔하고 한국군의 육상병력이 주둔했던 결정적인 장소가 울산이었습니다. 특히 울산의 각급 학교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전부 다 징발돼가지고 학생들은 전부 야외나 뭐 들판에 나가서 수업을 해야 됐고 학교는 다 뭐 했느냐? 야전병원, 국군병원, 아니면 부대의 주둔지, 이런 걸로 다 채워져가지고, 울산국민학교, 그리고 울산공업학교, 울산중학교, 은양초등학교, 전부 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민들이 빼앗긴 건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치산에 의해 많은 희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이 바로 신불산 일대입니다. 무슨 기념비가 있네요, 선생님. 예, 여기 공비 토벌 작전 기념비. 공비라는 게 빨치산을 이야기하거든요. 한국 전쟁을 전후해가지고 영남 알프스 자락에 세 군데 정도의 큰 세력을 치고 있었는데 이 세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약탈이 있었거든. 양민 학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과 그리고 울산의 경찰들, 군부대, 나중에는 이제 뭐 수도권의 경비부대까지 동원돼가지고 공비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1952년에 가장 격렬한 싸움이 있었고 휴전협정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도 군건정 쪽에서도 큰 또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용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울산의 수많은 그 젊은 늑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역사를 다 아는 이 지역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런 공비 토벌 작전에 가담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그만큼 이 신불산 자락이 숨어 있기에 좋은 요새였다는 것. 그걸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0m 넘는 산들이 줄지어 있어 숨을 곳도 많았고 식량 구하기도 좋았던 곳이 영남알프스 신불산이었는데요. 빨치산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요새였습니다. 빨치산의 규모는 어땠나요? 빨치산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빨치산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지리산에 있는 남부군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영남알프스의 빨치산도 그에 못지않았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빨치산의 세력이 가장 오랫동안 잔존했던 지역이 바로 영남 알프스입니다. 빨치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빨치산은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 모습들이. 그때는 이제 파르티잔이라는 러시아 말에서 비롯돼가지고 일본군이 일본에서 파르티잔을 빨치산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그게 유래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빨갱이까지 이어졌죠. 우리나라의 빨치산들은 초창기의 모습들은 어땠느냐면 바로 이제 일본에 저항했던 세력. 나중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남아가지고 있다가 결국 우리 민주정부하고 또 싸우면서 일어났던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여러 가지 포함됐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는 공산당 세력들이 결국 산으로 들어가서 우리 국군과 싸우는 세력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그럼 빨치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주로 거점을 타격하는 네.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어떤 정규군의 모습이 되게 강했어요. 미군 수송선 아니면 우리나라 군부대의 수송선을 타격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네. 물론 양민학살 이건 기본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물자 보급을 해야 되니까 식량 확보라든지 제일 많이 했던 게 지금 살아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보면은 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훔쳐왔지만 울산에는 그 당시에 소를 많이 키웠다고 해요. 소를 산으로 많이 끌고 갔대요. 심할 때는 많을 때는 막 열대 마리씩 막 끌고 갔대요. 쌀이 나무로 불 떼가지고 소를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하는 거지. 쌀이 나무는 불을 피워도 연기가 안 나요. 그래서 밑에서 봐도 모르겠네요. 불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소를 굉장히 많이 잡아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과 빨치산이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대치하면서 양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이곳은 빨치산과 토벌대, 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울산의 빨치산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초창기의 모습. 그 세력이 크게 세 군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 울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보도연맹 사건이라 있거든요. 그것과도 연관되는 세력인데 이 김용구 부대가 대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2,300명이 항상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 경주 방향 쪽으로 보면 아미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미산. 이 고운산 자락에 아미산이 있는데 아미산 자락에 홍길동 부대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이름이 좀 재밌죠. 홍길동. 네. 왜 홍길동이냐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그만큼 신출귀물을 했거든. 그래서 홍길동 부대. 이 홍길동 부대도 아주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고 가장 핵심되는 남쪽에 이 신불산의 681고지에는 본부가 있었어요. 이 본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하준수가 이끌고 있는 남도부 본부인데 하준수라는 북한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인민군의 중자 계급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남도부. 남쪽을 쳐서 부산까지 점령하라. 남도부. 그 남도부 부대의 지휘본부가 바로 갈산고지, 681고지에 있었거든요. 갈산고지를 중심으로 했고 오른쪽에 김용구 부대, 왼쪽에 홍길동 부대가 1953년, 54년까지 진을 치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곳이 울산의 빨치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바로 명령을 받은 곳이 여기네요? 그렇죠. 이 하준수라는 이 빨치산은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전쟁 직전에 북으로 넘어가서 정규 교육을 받고 김일성으로부터 이름, 남도부라는 이름과 계급을 받아가지고 울진 삼척 쪽으로 들어와서 신불산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대구까지 우리 치고 들어간다.
그때 대구에서 만나서 바로 부산으로 진격하자는 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굉장한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대구 쪽에서 잡혀가지고 서울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전쟁이 났는지도 모를 만큼 첩첩산중인 곳인데요. 하지만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빨치산의 주요 근거지이자 해방구였습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더 첩첩산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첩첩산중이기도 하지만 네. 움직임이나 동태를 파악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빨치산들이 여기에서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하기에 참 좋았던 거. 지금 임도도 딱 껴고 뭐 이래서 그렇지 과거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뭐 호랑이 표범이 아니면 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남도부의 지휘소를 차려놓고 네. 영남 알프스 일대의 모든 그 빨치산들의 그 총 지휘본부가 될 만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도부가 활동을 했던 건가요? 남도부가 여기서 이제 영남 알프스 쪽에 있는 저쪽 그 홍길동 부대 그리고 대운산 쪽에 그 부대 김용구 부대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북측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작전을 펼치고 또 동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받아가지고 보급하고 또 지리산 쪽에 있는 빨치산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점이었죠. 남도부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남도부는 말 그대로 여기 영남 알프스를 거점으로 한 빨치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영양 쪽에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의 수송로도 그만큼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거. 그게 주 업무였고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관공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가지고 파괴하고 또 물건을 뺏어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울산은 후방 지역이었지만 군부대가 주둔했고 군수물자가 집결하면서 빨치산과의 대립은 심해져갔는데요. 그 흔적이 아직도 신불산에 남아있습니다. 산속이 너무 깊어서 이곳에 있는 빨치산 정말 소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인근에 이제 지소에 응거하고 있는 부대의 숫자가 꽤 많았어요. 제일 많을 때는 한 300여 명 됐다고 하는데 그곳을 응거지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중림굴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야전병원이었고 야전병원. 여기 밑에 또 파래소라는 폭포가 있어요. 파래소 폭포는 주방, 식기 세척하거나 물을 공급받고 식량을 다듬고 하는 부엌 역할을 했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이 일대가 완전히 그 빨치산의 생활 근거지였어요. 남도부를 어떻게 소탕을 하게 됐나요? 남도부를 비롯한 영남 알프스 일대에 있던 빨치산 소탕 작전은 195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소탕 작전을 시작했어요. 산속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 제일 첫 번째 대운산 쪽에 있던 김용구 부대는 크게 우리 군경의 그 소탕 작전에 밀려가지고 대장격인 김용구가 거기서 총살, 사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도부는 특히 힘들었어요. 신출귀몰 했는데다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근거지를 소탕하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헬기를 띄우고 뭐 공중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압박을 해오니까 이 세력들이 거의 다 뿔뿔이 흩어졌고 마지막에는 군건정 국민학교에 진을 치면서 공비 소탕 부대가 있었고 은양 쪽에는 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소탕 작전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거의 마지막은 이제 홍길동 부대가 소탕되면서 영남 알프스 빨치산은 사라졌고 그게 1954년 10월 무렵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종적을 감췄던 남도부 하준수는 대구 쪽으로 옮겨가지고 압력하고 있다가 아마 내부 고발에 의해서 잡혔을 겁니다. 잡혀가지고 서울에 가서 총살을 당하면서 모든 그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탈환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벌 작전도 희생된 영웅도 모두 잊히고 있습니다. 빨치산,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빨치산은 지금까지 지리산 빨치산만 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지리산 빨치산은 그냥 생존을 위한 빨치산이었다면 영남 알프스의 빨치산은
북의 지령을 직접 받아서 수행하는 작전형 빨치산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격이 좀 다르고 또 우리 역사에서 이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규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빨치산은 가장 현대사의 비극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산에 좀 기록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지역보다 그 전쟁의 참상이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떠다니고 있습니다.